안녕하세요, 레비입니다. 레비입니다. 발음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6.27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석 특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6.27 보시는 분 시간이 언제 일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추석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갔는데 내가 지난번에 마무리 지었던 게 그 다음 편 시작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랬다가 난 추석 연휴 동안 다른 사람들도 막 다 즐겁게 놀고 그랬겠지만 나는 놀면서 차 안에서 막 이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6.27 그래가지고 6.27를 하려고 딱 키니까 스토리가 진행돼 버리는 거야. 이 앞 그 스토리를 깨자마자 바로 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스토리가 좀 나왔었는데 그걸 안 하면은 딴짓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에 스토리 나온 줄 보고 딴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별거 아니고 그냥 선운의 집으로 놀러 가자예요. 밑에 목적 보이죠? 선운의 집으로 놀러 가는데 선운의 집에 새로 나온 게임 하자고 놀러 가기로 했어 라고 해서 나가자 해서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나서 한 2시간째 딴짓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마을을 미친듯이 싸돌아다니면서 막 퀘스트도 하고 6.27 랭크도 B로 올렸어요. 뭔가 새로운 요괴를 잡은 건 있던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리담 잡았고 새로운 요괴 잡은 거 뭐 있을까? 왜 목록에 뭐가 없냐? 이게 최근인 것처럼 나오냐? 그럼 이게 별로 잡은 건 없나 보네요. 이게 최근인 것 같은데 얘도 전에 잡았더네요. 그런 건 별로 없긴 하네요. 거의 미션 퀘스트 하는 거 위주로 진행을 했었나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메인 스토리 해야지. 놀러 가자고 했으니까 놀러 갑시다. 아, 그리고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건데 퀘스트가 워치랭크 A로 만드는 퀘스트가 떴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 A랭크로의 도전 해서 세 마리 요괴 쓰러뜨리고 오자라고 하는데 딱히 뭐가 없네요.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나? 이거 좀 복잡하던데. 아, 언제 다시 가? 아이씨. 그냥 그 아저씨랑 이거 다시 보기 하면 아마 할 것 같다. 대략 줄거리를 볼 수 있네. 넌 이게 다냐? 줄거리가 이거네. 아, 그지 같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 보다. 유카 콜라를 갖다 줘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건 가봐야겠다. 지하수로의 여러 장소인데 내가 근데 하지 말까? 일단 그냥 스토리 진행할까? 왜냐면 저건 좀 시간 걸릴 거예요. 2시간은 안 돼. 2시간을 꼬박 써가지고 저걸 하면은 할 수 있겠지. 스토리상으로는 우리 어디 가야 되냐? 선운의 집으로 가야 돼요. 이 고양이 또 참치 날라고 그거 하는 거지. 이만 비싸가지고 쭈레비. 우리의 마스코트 지반향이에요. 네, 여기 새로 나온 지역인가 보다. 여튼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가 보군요. 라면서 위스퍼가 위스퍼가 좀 기대하던데. 안 가보던 동네인가 보네요. 산들바람촌. 이쪽 한 번도 안 가봤죠? 처음 보는 동네네. 조깅로가 있고요. 맵 확대는 이 정도로 하자. 퀘스트가 있군요. 콘서트홀 같은 게 있어. 안녕하세요. 좋은 데다. 오늘 야외 공연은 지옥 같았어. 그렇게까지 개그가 안 먹힐 줄이야. 개그맨이네요. 이렇게 괴로운 공연은 개그맨 역에서 처음 겪어.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나 관객의 반응이 안 좋았던 걸까요? 그럭저럭 웃기긴 했다고. 근데 오늘은 엄청 썰렁해. 자신 없어졌어. 부디 우리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지 않을래? 모르는 채 어떻게든 해봅시다. 개그리에서 모릅니다만. 좀 일이 커지네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네. 아이씨. 어때요?
왜 돌아가지 않았냐고? 난 저 두 사람의 팬이거든. 내버려두고 갈 수 없잖아. 이상한 점? 공연 도중에 매니저가 상황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어. 요괴해 주시군요. 니네한테도 얘기해야 되냐? 매니저가 늦네. 편의점 갔다 오는데 몇 분 걸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니저가 수상하네요. 네. 이 세 명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였나 봅니다. 간단하네. 자, 뭐 여튼 길이 어디냐? 비랭크. B랭크가 이제 뜨죠. 근데 B랭크도 그냥 거쳐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A랭크 쾌가 떴잖아요. A랭크를 잡으면 되지 않아? 굳이 B랭크 잡을 필요 없이 그냥 거쳐가는 용도로 씁시다. B랭크도 A랭크가 더 좋지 뭐. 어? 잠깐만, 뭐야, 왜 집안에 이런 게 있어? 저기요, 선우야? 집안에다가 이런 걸 외쳐놨니? 야, 니네 집 이거 B랭크 안 만들면 어차피 못 갔었네. 집안에다가 이런 결계를 쳐놓다니. 선우 너희 집 도대체 너희 집은 대체 뭐하는 집이냐? 이 집의 정체는 어디야 이거? 선우가 설마 퇴마사 같은 거? 뭐냐 이거 크다. 겁나 빠르다. 크고 쎄 보인다. 그리고 근데 B랭크는 이런 요괴가 나와요. 쎄 보이는 거. 요괴인 진짜 쎄 보이는데? 혼자 나오네 거기다가. 야, 자신 있어? 우리 파티 이길 자신 있어? 혼자 나오다니. 우리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거야?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가까이 놓을게요. 우리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럼 너한테 햄버거다. 햄버거 좋아해? 고맙고. 아픈가 맞으면? 센가 많이? 우박수 안 센데? 별로 안 센데? 허당이었던 걸로. 그렇게 안 센데요. 돈도 얼마 안 주네. 혼자라 가지고. 그리고 동료도 안 되고. 뭐야? 또 있네? 여튼 B랭크는 거쳐가는 걸로 그냥. 그리 크게 B랭크 애를 잡는데 연연하지 않을래. 바로 A랭크 갈란다. 나 선우네 집에 왔어요. 엄마가 안경 봐. 어서와, 잘 왔어. 선우 방은 2층이란다 천천히 놀다 가렴. 나중에 간식을 가져갈 테니 방을 기다려주겠니? 네, 실례 좀 할게요. 신발도 빠르게 벗고요. 신발 벗는 속도 봐. 신고 벗는 속도. 하여튼 선우의 방으로 가봅시다. 야, 집이 뭐냐? 왜 화장실이 여기 있냐? 잠깐만, 선우네 집 좀 이상한데? 왜 화장실이 밖에 있지? 설마 외부인용 화장실이냐? 왜 화장실이 이런데 있어? 구조가 조금 이상한데? 목욕탕이 있고요,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좀 높이가 낮고요. 야, 뜰 봐. 와,
완전 좋다. 이런 거 완전 좋다.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키우고 막,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근데 좀 보인 데다 놓지. 진짜 자기 만족밖에 안 되네 저건. 이런저런 방도 있고 복층이에요. 이 동네는 다 복층인 것 같아. 근데 써누네의 집 2층. 이거 엄마 아빠 방이구나. 와, 엄마 아빠 방도 우리 그 이 주인공네 집하고는 저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는 진짜 멀쩡한 방이야. 근데 여기도 각 침대 쓰네. 주인공네 집에 엄마 아빠 방은 진짜 침대밖에 없거든요. 선운의 집 망원경 있고요. 와, 밖에서는 경찰이. 경찰 리가 없지. 소방차지. 민호 기다리고 있었어. 얘가 선우구나. 일부러 와줬는데 미안하지만 아빠가 박물관 입장권을 줬거든. 이게 유효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버리긴 아까우니까 지금 가지 않을래? 야, 게임하자고 불렀는데 갑자기 박물관에는 뭔... 박물관? 민호는 이런데 관심 없을지도 모르지만 가끔은 교양을 쌓아야지 않겠어? 와, 재수없다. 그래야 인기 많아질 거고. 응, 게임. 이해가 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 먼저 가 있을게. 공룡은 좋아하지 않아 얘들. 공룡 뼈를 보는 거는 어떨런지 잘 모르겠지만. 박물관이라 거기에 뭐가 있지? 게임 물 건너 갔네요 민호님. 네. 엄마가 간식 준다고 했는데 엄마 간식도 물 건너 갔고. 레칸 만화가 있어요. 요괴 메달. 짜잔, 요괴 메달. 내 친구 나와라.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다. 미안. 단 장소를 선택해서 따 미안. 불쌍해. 원래 저렇게 맞고 깨지는 캐릭터인가요? 마스코트 아니었어? 어? 뭐야, 나오자마자 이거 강제 이벤트 같은데? 도깨비 타임! 겁나 뜬금없네. 이거 일로 길이 있나? 있긴 있는데 쟤한테 들키겠다. 조심해서 아이템 하나 먹고 갑시다. 갑자기 늘어났어. 굉장히 늘어났어. 그냥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이템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려면은 오여여여여. 야, 지키고 있잖아. 못 먹어. 아이템 문제가 아니야. 튀어! 자전거도 못하는데 여기 씨. 뭐야, 생각보다 안 쫓아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미친듯이 쫓아오지 않는데? 테마나 정도 먹어도 되겠는데? 아, 왜 이거야. 이제 가, 이제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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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왜 안 와? 왜 안 와? 뭐야? 안 오는데요? 꼈나?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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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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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난번에 다 먹었었는데. 뭐 산 게 어디야? 여튼 여기 박물관인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석씨 아저씨 저태 이상한 데로 와버렸어. 자전거 타자. 박물관은 어디인고? 최고급 주택지네 이 지역은. 이야.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대단하네. 자, 우리 가야 되는 건 요 근처인데 일단 인형이 수상하니까 조사해보죠. 아, 안 돼! 너랑 지금 얘기하면은 아이씨. 어? 뭐야? 긴코가 아니네? 바나나 코네? 넌 뭐니? 진화형이니?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설명충 긴코가 아니네? 배틀은 빨리 진행하거나 도중에 항복할 수 있대. 빨리 진행하려면 X버튼, 항복은 스타트버튼에서 고른다. 이상. 얘기가 짧다고? 왜냐면 난 그냥 바나나니까. 뭐야? 뭐야 이거? 야, 좋은 사람도 있네. 코가 길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설명충이고 길게 하는 게 아니네. 짧게 그냥 딱 끝내버리는데? 좋은 사람. 자, 여튼 여기에 그 개가 있네요. 선우. 어, 민호 혹시 안 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 모형이야. 민호도 공룡을 좋아하지? 공룡 싫어하는 남자애가 어디 있을까요? 공룡의 멸종 이외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건 운송의 낙하야. 아, 민호한테 이런 얘기 너무 어렵나? 공룡이 살아남아 진화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다른 전시실도 둘러보자. 네. 뭐 설명만 하면 너한테는 어렵나 이딴 소리하고. 네. 위험해, 위험하다고. 형, 내 위기가 뭔지 들어줘. 우리 집에 만지면 안 되는 가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깨먹었어. 바로 사과하면 되지만 주로 쉽지가 않죠 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와서 사과를 하려고 해. 처세술. 처세술을 알고 있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왔으면 안 돼. 도와줄래? 모르는 채 한다.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이거. 뭔데? 지금 말해줄 테니까 잘 외워. 아빠는 1등급 소고기. 아니 아니 이 꼬맹이가 미쳤나 이게. 엄마는 완전 깨우기를 좋아해. 제법 비싼 물건을 부탁하는군요. 제법이냐? 18만원인가 하던데? 소고기? 둘라 곤충이나 물고기를 교환할 수 있으니 거기서 손을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세상에. 네가 먹고 싶은 거지 진짜.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지. 저거 겁나 비싸요. 제법 비싼 정도가 아니야. 물론 주인공도 돈은 많긴 한데 주인공도 뭐 50만원 들고 있긴 한데 비싼 건 비싼 거지. 세상에. 2층 가봅시다. 어이가 없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 그냥 적당한 그건 같더니 달링의 곁으로 하고 쓰여있다. 달링이 뭐지? 고양이는 몰라요. 날개 한쪽뿐인 천사의 조각. 엄청난 색깔이 그림이다. 그거보다 그 옆에 있는 게 엄청나요. 뭐냐 이거?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누구의 조형물이야? 어머 민호 너도 박물관 좋아하니? 응. 나도 정말 좋아해. 여기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거든. 나도 너 정말 좋아해. 이건 뭐야? 아니 잠깐만 안정된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앞에서 안정된다고 말을 하셔도. 그리고 옆에 이건 이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손. 와 정말 큰 손이다. 영문모를 전시물들이 한가득 있는데 이것도 누가 봐도 그거잖아. 뚫어
이건 설마. 민호도 이상한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예술품이라는 건가? 점점 민호가 비평이 날카로워지고 있어. 잘 모르겠군. 태양 만세라고 쓰여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별인데? 태클도 걸고요 이제. 누나 이쁘다. 조용히 해야 해. 차분히 감상하고 싶으면 말이니까 이런 걸 차분히 감상한다고 하셔도 이건 그나마 좀 사람이네. 사람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네요 주인공. 네. 사람에 대해서도 코멘트 좀 해줘라. 잘 관리된 이거 전시물이 아니지. 아니 풀에 코멘트를 하는데 왜 사람에 대해서는 멀쩡한 그림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네. 고양이? 신기한 그림이야.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화석들. 화석 아니야, 보석인 모양이다. 여기 와 있네. 벌써 교과서에서 본 거다. 이건 복제품인가? 난 역사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단 말이지. 여기 왜 왔냐 너? 나도 잘 몰라. 수업 시간에 배우니까 할 수 없이 공부는 하지만 사실 난 더 과학적인 게 좋아. 역시 인간에게는 취향이라는 게 있나 봐. 게임은 뭐 여튼 뭔가 항아리가 있고요. 이것저것 있어요. 올해는 대저택이 있는데 가보시단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오래된 대저택의 별채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전설의 호리병이라고 쓰여있다. 호리병이 뭔지부터 몰라요 주인공은. 왜 왔냐고요? 제가 가자고 해서. 박물관 매니아도 있으시네. 문제는 여기야. 그래 얘도 일로 오네 결국엔. 이게 뭐냐고. 얘도 말을 쉽게 꺼내기가 힘든가 봐요. 돈에. 솔직히 난 이해하기 힘든 작품인데 후세에는 이걸 예술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려나? 선우가 말한 대로예요. 위대한 인물 항상 시대를 앞서가죠. 나쁘진 않네요. 요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야? 아니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냉정한 거 봐요. 팍 쳐내요 그냥. 전시실도 둘러봤으니 슬슬 돌아갈까? 아 재밌었다. 여자애들에게 인기를 끌려면 이런 지적인 취미도 가져야 해. 계산적인 저. 안타깝게도 찾던 물건은 못 찾았지만. 찾던 게 있어? 실은 요즘에 이 박물관에 대해서 수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거든. 전시물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안내원들이. 그 소문 진짜일까? 밤이 되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그거? 사실 나 봤어. 넌 왜 밤에 여기 있었니? 무사가봇을 봤어. 라고. 방금 들었어? 바로 저게 내가 찾던 정보라고. 밤이 돼서 와봐야 되나 보네. 초과학적 현상에 대한 특집이 잡지에 실렸는데 유령이나 요괴 같은 존재도 미래는 과학으로 해명될지도 모른대. 이 눈앞에 있어. 선우는 그게 궁금해서 과학 박물관에 오고 싶어 했던 것이군요. 눈앞에 있어. 같이 와줄 거지? 당연한 것처럼 밤에 오는 걸로 됐네. 너 혼날라고. 알겠어. 거부권은 없다. 잠깐만요. 아이씨 헤드셋 쓰니까 머리가 눌려. 뒤로 꺾었어야지.
그래서 밤이 돼서 오자라고. 또 와야 돼 밤에? 아. 오랜만에 신호나 건널까? 언제 오냐고요? 점심만 먹고 올 거예요. 아마도 한 롤드컵 전에는 오지 않을까? 경남이나 하죠 오늘도. 밤이 되도록 만듭시다. 이거 그냥 퀘스트 일변도로 하면은 꽤 금방 끌려나? 내가 잡퀘드를 많이 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오래 걸리는 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지난번에 그 빨간 어쩌고 빨간 큰 머리인가 뭔가 그거는 꽤 어려웠는데.